자, 과연 송가연 선수의 이 데뷔 경기 상대는 일본의 야마모토. 김지영 심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양 선수. 네. 자, 오늘 17차 대회 스페셜 메인 이벤트 경기 오늘 네. 2라운드 송가연 선수의 데뷔 경기 상대는 일본의 야마모토. 그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왼손잡이 야마모토. 자, 원투 바로 돌진 송가연 선수입니다. 라이트 한편 들어갑니다. 라이트 한편 네. 폭풍 펀치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뒤집으려고 하는 야마모토 사이드 포지션에 네. 송가연 선수입니다. 자, 유연 자세죠. 투지 있게 달려드는 송가연. 리온벨리 있었습니다. 자, 받쳐놓고 때리는 송가연 선수입니다. 네. 일어나는 양 선수. 네. 자, 야마모토가 정신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더블언더 파였고요. 하지만 케이지에 몰아놓고 있는 송가연. 니키 공격 포크 쪽 가격을 수차례했던 네. 야마모토. 자, 상대방 앞뒤로 하다 앞뒤로. 오케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때려. 폭풍 러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 조금부터 엄청난데요. 네. 뭐 빼고 어, 머리로. 하나 빼고 머리 계속 엘보 때려. 자, 빠져나 직전에. 네. 자, 빠! 자, 라이트를 빗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대 송가연 라이트! 네. 다시 라이트! 네. 다시 라이트 한 하이라이트가 빠져나가는군요. 굉장히 소득적인데요. 다시 넘어뜨리면서 네. 윗자리 차지하는 송가연 선수입니다. 네. 자, 파운딩! 파운딩 좋습니다. 저희 중계에서 팔 안쪽인데요. 발목 잡힐 거야, 발목 잡힐 거야. 발목 잡힐 거 괜찮아. 가연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좀만 이동하자. 그렇지. 아, 오케이. 자, 됐어. 자, 자 뒤쪽에서. 하지만 다시 갑니다. 넘어뜨리 직전 네. 첫가요 네. 백덕! 자, 그렇지. 자, 자 사이드 포지션. 이제까지 완벽하게 송가연 선수가 어, 지배하고 있는데요. 예. 아예, 마음만 들어갑니다. 탑마운트입니다. 자, 파운딩! 송가연의 파운딩입니다. 파운딩! 자, 송가연 선수가 저항 없습니다. 자, 수도 없는 네. 파운딩을 계속 해주고 있는 송가연 선수입니다. 자, 브릿지를 해주고 있는 야마모토. 자, 가드를 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야마모토인데요. 자, 계속 파운딩. 네. 자, 일단 가드를 공격 잘하고 있어요. 네. 뭔가 한방 적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송가연 선수. 자, 브릿지를 하면서 계속 저항하는 야마모토. 다시 한번 브릿지. 자, 탑마운트 유리한 자세 송가연 선수 시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 40여 초 1라운드. 자, 파운딩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송가연 선수! 자, 1라운드 파운딩! TKO로 송가연 선수가 데뷔 경기를 잡았습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파운딩이 계속 쌓여가면서 네. 데미지가 계속 공격이 됐고요. 지금 야마모토가 네. 쓰러졌어요. 예. 네. 준비하려고 하다가 다시 쓰러졌죠. 송가연 선수의 폭풍 파운딩. 시작과 동시에 경기를 지배했던 송가연. 네. 그 기대대로 1라운드 파운딩 TKO로 승리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뭐 거칠게 대시를 엄청나게 밀어붙였던 송가연 선수였어요. 이 라이트가 아쉬웠지만 예. 멋진 테이크다운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탑마운트에서 파운딩 공격으로 김지영 심판의 레프리 스탑 TKO를 받았습니다. 자, 송가연 선수의 자신의 첫 데뷔 경기였는데요. 1라운드 2분 23초 만에 파운딩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대한민국 팀원 송가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역시 송가연 선수입니다. 자신의 첫 데뷔 경기에서 1라운드 파운딩의 레프리 스탑 TKO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송가연